운동장입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신답초등학교 서울 대동초등학교 경기가 워낙에 뜨거웠던 열기로 끝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곳 경주 시민운동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정말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었죠. 앞선 경기가 치열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A조 결승전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경기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 경기 광일초등학교와 서울 신정초등학교 A조 결승전을 양팀 선수들이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팀 모두 화랑대기 대회에서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팀은 이 화랑대기 최초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앞선 경기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치열한 승부였고 많은 명장면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좋은 슈팅과 많은 찬스가 나왔고요. 정규 시간에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파란색 유니폼의 경기 광일초등학교와 빨간색 유니폼의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A조 결승전 우승 타이틀을 놓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박영훈 주심, 유광현 제1부심, 전인의 제2부심 박재석 대기심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심에 이제 여자 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핏 잘못 보신 분들은 이 경기가 혹시 여자 축구 경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진행되기 앞서서 서울 신정초등학교 베스트 라인업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상원 감독이 이끕니다. 이건우, 김광원, 지원혁, 곽승조, 김준영, 이원준, 김정현, 홍승훈, 정세준, 이재민, 김지원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는 앞선 경기들에서 3-4-1-2 전술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오늘은 3-4-3 점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에 맞대응하는 경기 광일초등학교입니다. 김정석 감독이 이끕니다. 주영민, 허혁재, 기백산, 이진우, 송민준, 천지민, 김희성, 정현성, 김희수, 강은총 그리고 김민구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경기 광일초등학교는 지난 경기와 동일하게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과연 이 흐름을 결승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김백산 선수와 그리고 천지민 선수 공격 라인업에 이제 이진우, 김민구, 정현성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구 선수는 헤딩도 좋고요. 돌파력이 상당히 장점인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이 신정초등학교의 3백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경기장에 모인 많은 분들이 큰 기대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 신정초에는 또 김광원 선수가 최전방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네, 있겠습니다. 김광원은 현재까지 이번 대회에서 3골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결승전에서도 그러한 득점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앞선 경기를 보셨다시피 사실 많은 득점이 나기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선제골의 중요성, 선취골을 어느 타이밍에 언제 가져가서 분위기를 가져오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경기 시간이 전후반 2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팀이 자신의 팀 컬러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득점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파란색 유니폼과 파란색과 흰색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경기 광일초등학교 유니폼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에 아주 조화롭게 이루고 있는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유니폼 빨간색과 파란색 아주 대비되는 색깔의 양팀의 유니폼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팀 컬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유니폼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네. 양팀의 대결에 있어서 이 유니폼이 보여주는 이 컬러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또 낳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광일초등학교 김정석 감독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김정석 감독이 이제 연습 과정을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선수들과 같이 녹아들어서 열심히 선수들이 지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이런 지도자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서울 신정초등학교 함상은 감독도 이 선수들과 함께 몸을 풀면서 이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유소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선수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고 선수들에게 조금 더 생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인성적으로도 계속되는 가르침을 주는 감독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나이대에서는 축구에 대한 흥미가 더 중요한 나이죠. 네. 전술이라든지 이런 기본기 훈련보다는 조금 흥미를 통한 재미를 주는 그런 훈련 방법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앞서 서울 신정초등학교 포메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유소년 축구에서 보기 드문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가 이렇게 3백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이 선수들이 맨투맨 마크를 통해서 조금 더 끈질긴 수비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양 팀의 파이팅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양 팀의 응원단의 응원 준비도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는 사실 앞선 경기부터 이미 응원단들이 자리에 잡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앞선 경기를 좀 지켜보는 장면이 많이 보였었죠. 네. 양 팀의 골키퍼 김희수와 이재민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재민 선수는 아주 독특하게도 공격수까지 충분히 가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골키퍼와 공격수 모두 동시에 소화가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박영훈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의 서울 신정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의 경기 광일초등학교입니다. 네, 광일초등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라인업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결승전에서도 거의 동일한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포백의 허혁재, 주영민, 김백산, 천지민을 이번 대회 내내 가동을 했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도 같은 수비 라인을 들고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장면에서는 그대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사실 김희수 선수가 위에 조끼를 입고 있는 이유는 신정초등학교 유니폼 색깔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골키퍼 유니폼과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의 유니폼이 빨간색으로 지금 동일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구분을 주기 위해서 조끼를 입힌 채로 경기를 또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도 이제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심판이 이런 경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에도 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오른쪽 측면에서 신정초등학교가 공격을 풀어나가 봅니다.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 신정초등학교의 김광원 선수와 김지원 선수가 공격진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지금 FC서울의 유스팀으로 또 진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또 강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벌써부터 그러한 미래가 결정이 나 있다는 부분, 선수들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 유망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신정초등학교가 이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또 결승 무대까지 밟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 초등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거뒀던 신정초등학교이긴 하지만 화랑기 우승의 기록이 없거든요. 네. 오늘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경기 광일초등학교도 분명히 좋은 성적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주말리그 권역 1위를 달리고 있는 경기 광일초등학교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승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승 기록을 추가한다면은 이 선수들은 이 학교 역사에 또 한 획을 긋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신정초등학교의 공격. 하지만 여기서 천지민의 슬라이딩 태클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우승에 대한 이런 갈증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도 앞선 결승전만큼이나 충분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보여줍니다. 신정초등학교 여기서 낮은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초반부터 상당히 거세게 몰아붙이는 신정초등학교인데요. 네. 여기서 광일초등학교는 이 포백 라인을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신정초등학교의 허점을 잘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센터서클 부근에서 계속되는 전개 상황 신정초등학교 오른쪽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 신정초등학교가 사실 3백을 들고 나왔지만 포백으로 또 변환을 하면서 수비 라인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또 자주 보여주고 네. 있고요. 지원혁이 앞으로 나가면은 김정현과 홍승현이 내려오면서 포백 라인을 구성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보여줍니다. 김광원이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활동 범위가 확실히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원의 장점이 스피드인데 이 스피드와 이 활동량의 결합이 돼서 경기장을 상당히 넓게 보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서 던지기 공격. 역시나 김광원.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이 계속됩니다. 홍승훈입니다. 수비 숫자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광일초등학교. 멋진 턴. 하지만 이미 수비 숫자가 읽어냈습니다. 김광원이 본인이 왜 FC서울의 유소년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기량을 한번 그렇죠. 보내봤어요. 사실 경기 광일초등학교는 4강전에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는 이 점을 완벽하게 노려볼 필요도 있겠어요. 그렇죠. 한 번에 길게 허혁재의 던지기 공격.
지원혁이 넓게 받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패스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죠. 다시 뒤쪽으로 다시 오른쪽 공간까지 열어놓습니다. 광일초등학교. 네, 광일초등학교는 지금 김민구가 2선 3선까지 내려오면서 지원을 또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한 번에 골문을 노려봤습니다만 이미 이채민이 읽어놨습니다. 이재민 키퍼. 이재민 키퍼가 나중에 공격수 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아마 나오게 된다면 많은 팀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전략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패스는 광희초등학교가 읽어냈습니다. 역습 상황. 한 번에 길게 패스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숫자가 읽어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정초등학교가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면서 광일초등학교를 많이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정현. 지금은 정세준의 파울입니다. 네, 신정초등학교가 압박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짧게 하지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현재까지 5분 동안은 신정초등학교가 좀 몰아붙이는 양상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광일초등학교가 공을 계속 옆으로 걷어내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라인은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신정초등학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끊어주는 게 중요하죠. 네. 네. 광일초등학교가 좀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흐름을 끊어준다면은 자신들의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고 충분히 공격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정초등학교.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신정초등학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야금야금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또 주고 있어요. 제가 앞선 경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라인 밖으로 벗어나면 공을 주우러 멀리까지 와야 돼요. 네. 이 경기장이 성인 규격에 맞춰 있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에게는 조금 힘든 상황이 네. 종종 나옵니다. 광일초등학교 응원단으로 보이는데 아이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네. 문전 혼자 사고 그대로 슈팅! 하지만 방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말 지체 없이 빠르게 슈팅을 시도했던 신영초등학교입니다. 자, 지금의 혼전 상황 단 한 공간 비어있는 곳으로 슈팅을 가져갔다는 과감한 선택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공도 잘 올려줬어요. 김정현 선수가요. 김정현의 크로스 수비수의 완벽한 클리어링이 없었고 이대로 슈팅. 홍승훈의 슈팅이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아, 북까지 대동한 응원. 네, 앞선 경기보다 더 응원 열기가 더 뜨겁게 올라가는 그렇죠.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의 응원단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본인들끼리 하는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양팀의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국가대표 선수까지 경험한 선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국가대표 경기는 몇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지거 찾은 공 공간이 잘 열어놨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그대로 네, 올려주고 트래핑 좋았습니다. 잡았고요. 공간 열려있고 그대로 슈팅! 여기서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잘 차고 잘 막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희수의 선방. 네. 김희수가 끝까지 공에 눈을 떼지 않으면서 손을 뻗어서 걷어내는 모습 상당히 좋았어요. 자, 여기서 김지원이 몸을 던지는 크로스도 좋았고 여기서 김광원의 슈팅. 네, 김광원의 정말 악작같은 슈팅이 또 빛을 발했어요. 공을 뒤쪽으로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했고 김희수가 잘 쳐냈고요. 지금의 혼전 상황 다시 한번 이번에도 김희수가 잘 네. 잡아냅니다. 김희수가 위치 선정과 판단력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두 번의 연속된 상황에서 그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골키퍼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피드 플레이어들도 조금씩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받을 수밖에 없죠. 최후방에서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어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힘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신정초등학교의 공격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신정초등학교의 공격 방향을 본다면 확실히 왼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간 다음에 크로스를 통해서 김광원의 슈팅을 많이 활용을 하는 듯한 그렇죠.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헤딩으로 공간을 열어놨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공간 잘 봤어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게 연결됐는데요. 몸에 맞고 굴절이 네. 된 공. 안 끝났죠.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 여기서 지원혁이 공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김민구의 파울. 네. 광일초등학교가 공격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흐름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아, 신정초등학교는 염색한 선수가 참 많네요.
학교 분위기가 조금은 자유롭다는 네. 것을 보여준 듯합니다. 유니폼의 스타일이나 머리 염색 거의 뭐 유럽 프로팀의 느낌이 납니다. 지원형의 프리킥 네, 박스 안쪽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서 트래핑 이후에 키를 넘기는 슈팅 하지만 그대로 크로스바까지 넘어갑니다. 정세준이 정말 가벼운 슈팅을 통해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골대까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함상원 감독도 확실히 아쉬워할 만큼 조금은 이색적인 방법으로 한번 공격을 풀어봤는데요. 신정초등학교가 현재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크로스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박스에서는 정말 창의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희수가 골킥을 준비하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몇 차례 좋은 찬스를 가져갔던 신정초등학교 확실히 공격 주도권은 조금 잡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광일초등학교도 이런 흐름에 맞서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전반전 10분이 지나는 현재 아직까지 양 팀은 득점 없이 0-0 무승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천지미. 광일초등학교가 오래간만에 신정초의 진영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이 찬스를 살려야 되죠.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치열한 볼 다툼 그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뒤쪽 공간으로 네. 수비 숫자를 확실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신정초등학교예요. 신정초등학교가 이런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빨리 빼내고 탈취 이후에 공을 빨리 넘겨주면서 공격 작업을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광원 김광원이 이 발바닥으로 하는 터치가 아주 감각적이네요. 발밑이 상당히 좋죠. 네.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공격권은 경기 광일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가 서서히 흐름을 찾아오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허역제 짧게. 지금 광일초등학교의 풀백 라인이나 특히 풀백 두 선수는 조금 신장에서 작은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선수들이 네. 패스 좋습니다. 트래핑까지 성공합니다. 슈팅으로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김희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두드리던 골문 드디어 성공시키는 신정초등학교. 첫 번째 슈팅은 김희수에게 막혔습니다만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정세준입니다. 신정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광일초등학교를 많이 압박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득점에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이 패스가 아주 이 골의 90%를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뒷공간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패스였죠. 그렇죠. 김희수가 침착하게 잘 막았습니다만 막힌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집중한 정세준이 득점을 기록합니다. 정세준이 2차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냈던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읽어내고 빠르게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김지원과 정세준의 합작품. 정세준이 첫 번째 볼터치에서도 상당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래 슈팅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정세준의 득점 점수는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어느덧 12분이 지났기 때문에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재 경주의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 쿨링 브레이크가 확실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행히 바람이 조금 불고 있다는 점 선수들이나 또 이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들에게는 아주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조금의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 사이 지금 쿨링 브레이크 직전에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신정초등학교 입장에서나 광일초등학교 입장에서나 양 팀 모두 조금은 더 전략적인 부분에서 차이 그리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구의 작전 타임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 네. 있겠죠. 특히나 신정초등학교는 전반전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수비 뒷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라든지 공격진이 이것을 잘 받아가면서 좋은 찬스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광일초등학교는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한 전략을 가지고 올지 또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쿨링 브레이크는 선수들에게도 휴식시간을 주지만 이 주부심에게도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주부심도 분명히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어도 정말 네. 땀이 난 날씨거든요. 오른쪽에서 던지기로써 쿨링 브레이크가 끝난 남은 시간에 공격을 진행시켜봅니다.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면서 공격권은 광일초등학교. 확실히 광일초등학교 선수들이 4강에서 승부차기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인지 체력에 대한 부담을 서서히 드러내는 듯한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자,
이대로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데요. 네. 양팀 선수들이 현재 집중력 싸움에서 좀 집중력을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저 경기장에 벌써 라이트가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네.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미리 켜야죠. 그렇습니다. 야간 경기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저 불이 켜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밖으로 벗어납니다. 김광환 선수는 이 전통적인 원톱 스트라이커와는 조금 다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네요. 상당히 발밑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좌우 측면으로 벌려주면서 2선에 있는 김지원과 정세준에게 많은 찬스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네. 김지원 왼쪽으로 다시 한번 리턴 패스 받았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여기서 김지원이 파울을 얻어냅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는 신정초등학교. 지금의 거리 충분히 골문을 직접 노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이런 각도와 위치는 충분히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죠. 네. 여기서 김지원이 리턴 패스를 받고 나서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만 아 지금 뒤쪽에 태클이 좀 깊었네요. 신정초등학교는 앞에... 여기서 추가 득점을 또 노릴 수 있겠고요. 그대로 골문을 직접 노려보는데 벽에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김지원 낮게 깔아차는 슈팅을 선택함으로써 수비백에 어느 정도 혼란을 주려는 의도가 보였었습니다. 네. 아 트래핑은 좋은데 수비 숫자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광일초등학교가 지금 역습을 시도를 했는데 탈압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노출하고 말았어요. 높게 띄운 공 다시 한번 노려봤는데요. 여기서 정세준의 위치 이번에는 옵사이드였습니다. 광일초등학교가 이번에는 옵사이드를 통해서 상대 흐름을 잘 끊어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골킥을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희수. 긴 골 프리킥으로 한번 찬스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겠죠.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아 여기서 걷어낸다는 공이 같은 편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광일초등학교 김희성 지금 김민구가 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희성 오른쪽으로 하지만 이미 수비 숫자가 읽어냈습니다. 높게 뜬 공 아 박스 바깥쪽이죠. 김희수가 침착하게 발로써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신정초등학교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했을 때 상대 뒷공간을 많이 노리는 그런 패스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신정초등학교 홍승훈. 줄꽃이 딱히 마땅치 않아 보여지고 있죠. 홍승훈 낮은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읽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뜬 공 헤딩 경합. 오른쪽 측면에서 이대로 밖으로 벗어났는데요. 이번 공격권은 경기 광일초등학교. 네, 광일초등학교가 이 흐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네,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나가서 득점을 만들어낼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길게 광일초등학교 헤딩 터치는 좋았습니다만 공격 숫자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 네. 지금의 패스 미스 지금 흐름 전개에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원에서 송민준 강은청 조합이 좋은 플레이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신정초등학교의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 측면에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홍승훈. 신정초등학교가 현재까지 거의 점유율을 8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헤딩된 이후에 오른쪽으로 공간을 네. 열어놓습니다. 광일초등학교 있습니다. 정현성 김희성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현성 터치 좋았습니다.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하지만 파워가 조금 부족합니다. 정현성, 김희성, 김민구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를 시도를 했는데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광일초등학교 이원준. 다시 한번 높게 뜹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네, 광일초등학교 수비진들이 경기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좋은 집중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신정초등학교에게 뒷공간을 잘 내주진 않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툭 찍어 찾은 공. 트래핑하지 네. 못합니다. 신정초등학교 걷어냅니다. 광일초등학교는 공격 시에 김민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센터서클에서 걷어내는 공. 네, 이진우를 본 패스였죠. 신답초등학교 끊어냅니다. 지금 혼전 상황 같은 편끼리 동선이 꼬이고 네. 말았는데요. 홍승훈 신정초등학교는 이렇게 롱패스로 또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렇죠.
라인 밖으로 공을 걷어내고 있는 광해초등학교. 이제 남은 시간 전반전 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득점 이후에 쿨링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그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조금 오랜 시간 양 팀의 소강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쿨링 브레이크가 이 양 팀에게 큰 흐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클린 브레이크로 인해서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양 팀의 플레이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이번엔 김광원입니다. 김광원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백산의 수비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신정초등학교는 김광원, 정세준 투톱으로 공격을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김광원이 원톱인 듯 하면서 동료들 많이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높게 뛰어서 공간을 열어놓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확실히 전반전 막판으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양팀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어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다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광일초등학교도 신정초등학교의 전술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정초등학교도 이 변화된 광일초등학교에 높게 올려줍니다. 네. 하지만 헤딩경합 수비 숫자가 조금 더 강합니다. 네, 압박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광일초등학교가요. 잘 뚫어냅니다. 네. 슬라이딩 태클 이겨냅니다. 두 명째 이겨냅니다. 좋아요. 세 명째. 하지만 이 터치 이후에 그대로 신정초등학교의 공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김희성이 본인의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역습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김희성 선수가 돌파하는데 주변에 슬라이딩 태클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화려한 장면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다 예상했다는 듯이 본인의 돌파력을 완벽하게 뽐냈어요. 네. 왼쪽 측면에서 다시 센터 쪽으로. 아, 이 패스 정확하게 받아내지 못합니다. 자, 김지원을 봤는데요. 이미 수비수들이 네. 읽어냈습니다. 확실히 신정초등학교도 김지원에 대한 활용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광일초등학교.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광일초등학교가 압박을 강화하면서 점점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발목이 조금 아프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네. 바로 송민준 선수가 가서 또 사과하는 모습이 있네요. 송민준 선수는 또 고글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송민준 선수가 저 고글을 끼는 이유는 시야가 장점이기 때문에 저 고글을 끼는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에서 높게 뛰어줍니다. 지금의 과정 이미 옵사이드가 선언이 그렇죠? 됐죠. 광일초등학교 수비진들이 상당히 영리하게 수비라인을 올리면서 이 공격 찬스를 무산시켰습니다. 장면만 봤을 때는 거의 뭐 신정초등학교 진영인 줄 알았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 선수가 빠져나와 있었고요.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이 많았죠. 그렇죠. 김희수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김희수. 양팀 선수들이 하프라인에 참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 정말 네. 열정을 다하는 응원. 네. 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이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봐도 한 번에 알아챌 수 있을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선수들이 이 응원을 받아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신정초등학교 공격 찬스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지원. 하지만 김지원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이번에 핸드볼 파울이 있었다고 그렇죠. 선언을 하는 것 같죠. 자, 지금의 위치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킥력이 좋은 김정현이 프리킥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왼발이라면 골문도 노려볼 수 있고 오른발이라면 또 높게 뛰어 세트피스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위치에선 슈팅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여기서 네. 여기서 정확하게 허혁재 선수 손에 맞았습니다. 왼팔에 맞고 네. 말았습니다. 김정현이 킥을 준비합니다. 왼발이라면 골문 노려볼 수 있습니다. 김정현, 김정현 왼발 잘 휘었는데요. 김희수가 잘 잡아냅니다. 이것을 슈팅으로 봐야 될까요? 세트피스로 그렇죠. 봐야 될까요? 상당히 조직적인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지금 김희수 눈앞으로 빨간색 물체 하나가 싹 지나갔는데요. 네. 정말 약속된 플레이를 확실하게 네. 활용을 했던 신정초등학교예요. 비록 터치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슈팅으로만으로도 아주 멋진 장면이 연결됐습니다. 네.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 곽승조가 빠르게 뛰어들어갔던 것으로 보이죠. 네. 이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광일초등학교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뭐
동점골을 떠나서 분위기를 좀 가져올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을 대비해서 이 전반전에 조금 올라간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고요. 네. 그 흐름을 후반전에도 이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높게 뛰어주고 광해 초등학교 트래핑이 네. 성공시킵니다. 슈팅 가져가야 될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수비 숫자가 조금 많은 신정 초등학교.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이미 주심의 휘슬이 네. 불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파울이 있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방금 같은 장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광일초등학교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정규 시간은 30초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 팀이 초반에는 신정초등학교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주도를 하다가 네. 전반전 막바지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광일초등학교 그 흐름을 가져오는 듯한 그런 모습 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헤딩 경험, 헤딩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공격 숫자 한 명에 수비 숫자는 많습니다. 네. 그만큼 백업이 필요합니다. 김민구 왼쪽 측면 돌파. 하지만 이건우가 잘 걷어냅니다. 김민구의 장점이 1대1 돌파인데 자신의 장점을 10분 활용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이건우가 잘 끊어내면서 공격 흐름 한번 끊어냅니다. 네. 허혁재가 롱스루 인을 또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 거리까지 왔습니다. 허혁재 던지기 길게 네. 박스 안쪽까지 투입. 헤딩에 성공했습니다. 아크 장면.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파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A조 결승전 전반전 1대0으로 신정초등학교가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가 전반 초반부터 강력한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가져가고 전반전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남은 후반전 25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 경기 광일초등학교 너무나 치열한 승부였고 많은 명장면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좋은 슈팅과 많은 찬스가 나왔고요. 정규 시간에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정말 홍승훈, 정세준, 이재민, 김지원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김희성, 정현성, 김희수, 강은총, 뭐 김진구 선수가 베스트 콜로만큼 어떤 선수가 함께 공부하면서 박현우 중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 색깔 흰색 유니폼의 서울 신정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의 경기 광일초등학교. 좋습니다. 트래핑까지 성공합니다. 슈팅으로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김희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두드리던 골면 드디어 성공시키는 신정초등학교.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파랑대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전반전 1대0으로 신정초등학교가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 너무나 치열한 승부였고 많은 명장면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좋은 슈팅과 많은 찬스가 나왔고요. 정규 시간에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정말 홍승훈, 정세준, 이재민, 김지원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김희성, 정현성, 김희수, 강은총, 뭐 김진구 선수가 베스트 콜로만큼 어떤 선수가 함께 공부하면서 박현우 중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의 서울 신정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의 경기 광일초등학교.
좋습니다. 트래핑 달렸어요. 왔어요. 나가자는데 여기서 김희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두드리던 걸면 드디어 성공시키는 신정초등학교. 추가 시간 없이 첫 반전이 종료됩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희초등학교의 하랑대기 전국유선의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전반전 1대0으로 신정초등학교가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 경기 광희초등학교 너무나 치열한 승부였고 많은 명장면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서울 신팀과 많은 찬스가 나왔고요. 경기 시간에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정말 홍승훈, 정세준, 이재민, 김지원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김희성, 정현성, 김희수, 강은총, 뭐 김진구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홍승훈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박영훈 팀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속하는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의 서울 신정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속하는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의 경기 광일초등학교. 좋습니다. 트래핑까지 성공했는데 슛 때문에 가져가는데 여기서 김희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두드리던 걸면 드디어 성공시키는 신정초등학교.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희초등학교의 하랑대기 전국유선의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전반전 이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25분 양팀이 치열한 승부를 보여줬습니다만 점수는 0대0으로 전반전이 마치겠습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 주고받는 공방전을 펼쳤고요. 이후에는 주먼 싸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후반전 25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유니폼의 대동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고 파란 초록색과 흰색 군무의 유니폼의 신정초등학교 왼쪽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렇죠. 자기 오른쪽 측면 높게 뛰어놓습니다. 헤딩 영합 찬스 만들 수 있죠. 이쪽으로 흘러나오면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떴는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할 필요가 있으면 헤딩 들어갑니다. 득점에 성공시키는 전유상이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자, 전유상이 무려 80m, 100m가 40m, 50m 가까운 거리를 달려오면서 세레모니를 멋지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공을 참 잘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뒤쪽에 들어오는 전윤상의 판단이 좋았고 이 슈팅 장면 이후에 강한 충돌. 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현이 높게 올려주고 헤딩! 들어갔어! 신남 초등학교 여기서 동점골 정수면이 1대1. 이제 남은 시간은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신남 초등학교네요. 한 번의 좋은 찬스 그 득점으로 인해서 잠시 침체를 썼던 신남 초등학교의 응원단의 부르짖. 시민운동장입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전반전 1대0으로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앞선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내내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줬던 신정초등학교인데요. 그로 인해서 득점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전반 비교만을 봤을 때도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확실히 공격적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슈팅 숫자만 보더라도 유효슈팅 3개, 그냥 슈팅 4개를 가져가면서 공격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무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신정초등학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광일초등학교가 과연 후반전 때는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신정초등학교 학교는 그 후반전까지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남은 후반전 25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보여줍니다. 네. 신정초등학교 속도로 두 명의 수비수를 이겨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하지만 수비 숫자가 읽어냅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야죠.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한 압박. 쉽사리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김지원, 아, 트래핑 좋습니다. 높게 뛰어준 건 그대로 골문 쪽으로, 하지만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광일초등학교가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는 상당히 강한 압박을 또 카드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인수 높게 뛰어서 하프라인 너머까지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헤딩경아, 네, 다시 뒤쪽으로 흘린 공. 신정초등학교는 전반전에 보여줬던 흐름을 그대로 후반전에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다시 한번 김지원 오른쪽을 봤습니다만 이미 수비 숫자가 읽어냈습니다. 몸에 맞고 굴절된 공 왼쪽 측면입니다. 한 번에 길게 패스하지만 조금 깊었는데요. 어, 속도로 한번 이겨보나요? 네. 하지만 정세준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천지민 선수와 정세준 선수가 한번 속도 경합을 펼쳐봤던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천지민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풀백으로서 오늘 잘 역할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잘 싸워주고 있어요. 중간 컷 김지원, 김지원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슈팅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전반전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신정초등학교예요. 현재까지 공격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상대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탈압박도 상당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희수, 공이 멀리 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공을 네. 가져오고 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는 이 하프타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신정초등학교가 강한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광일초등학교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전술을 통해서 신정초등학교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광원의 파울, 공격권은 광일초등학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역습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네. 송민준 모든 선수를 하프라인 위로 올렸습니다. 광일초등학교. 네, 송민준 역시 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과감한 돌파.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트래핑이 조금 높았습니다. 역시나 김지원을 통과해 보는데요. 김지원 앞쪽에는 정세준이 옵사이드 네. 라인 안쪽입니다. 정세준 연결시켰습니다. 이번에 네, 옵사이드입니다. 정세준 왼발 슈팅 하지만 힘이 실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세준의 라인 브레이킹 플레이를 상당히 좋게 보여줬는데 슈팅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정사준의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이렇게 좌우 왼발 오른발 다 잘 쓰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선 또 광일초등학교 수비진들이 지연을 또 잘 시켜줬습니다. 네. 측면으로 잘 몰아가면서 슈팅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정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앞선 경기를 봤기 때문에 한 점차 승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후반전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충분히 실점할 수가 있고 이 실점이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죠. 네. 특히나 광일초등학교도 이것을 4강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높게 띄운 공 헤딩으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광일초등학교. 이번 대회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신정초등학교는 현재까지 전승으로 결승까지 왔거든요. 네. 그 흐름이 현재까지 경기력에서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광일초등학교는 본선에서 2무를 기록을 했고요. 4강에서 또 무승부를 기록하고 승부차이까지 갔습니다. 패배는 없었습니다만 승리가 많지 않다는 점 광일초등학교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번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는 신정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선수들 가운데 이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중볼 경합에서 조금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신장을 보유하고 네. 있는 신정초등학교예요. 반대로 광일초등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코너킥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높게 뒤쪽으로 김주현 트래핑 성공합니다. 네, 그대로 슈팅 혼전과정 다시 한번 슈팅 몸으로 잘 막아냅니다.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2차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줬는데 이번 천지민이 잘 끊어냈습니다. 천지민 커팅 좋습니다. 하지만 네. 조금 무리한 공격하지 않죠. 뒤쪽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센터 쪽에서 김희성. 네 찬스 김희성 왔어요. 먼 거리에서 아 김민구를 봤습니다만 네, 네. 이미 수비 숫자가 많았습니다. 수비수들이 또 패스 궤적을 잘 읽고 잘 끊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천지민 앞쪽으로. 김민구가 천지민과 함께 또 활로를 만들어보고 있고요. 높게 올려놨습니다. 헤딩 경합. 김지원 뒤쪽에서 끊어냅니다. 네, 이진우가 정말 악착같이 또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센터 쪽에서 한 번에 길게 봤습니다. 여기서 네. 김희수 선수가 과감한 헤딩. 어? 지금 네, 먼저 골키퍼 차징이 선언된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김희수 선수가 일단 박스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헤딩으로 풀어봤고요. 네. 정세준 선수도 가서 바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네요. 김희수 입장에선 상당히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네. 이것이 상대 공격 흐름을 잘 끊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우 지금 뭐 정세준 선수도 달려도 속도가 있다 보니까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김희수 선수 당연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준 선수도 고의성이 없었던 그런 플레이였어요. 네. 높게 뜬 공. 선수들이 공을 땅에 떨어뜨릴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상당히 공중볼 경합이 많은 양 팀이고요. 다시 한번 센터 쪽에서 센터 서클 안쪽. 광일초등학교도 전반전과는 다르게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왼쪽에서 이진우, 왼쪽에서 곽승조입니다. 곽승조 돌파 과정에서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코너킥으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신정초등학교겠죠. 네.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건우가 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우는 상대 패스 능력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킥에 있어서도 또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앞선 코너킥 장면에서는 세컨볼 싸움에서 천지민이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오히려 가져갔던 광일초등학교인데요. 네, 그렇죠. 뒤쪽으로 흐른 거 다시 한번 트래핑에서 그대로 슈팅! 하지만 몸으로 막아냅니다. 광일초등학교 다시 한번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다시 한번 몸으로 막아내는 광일초등학교. 높게 띄운 공 이번에는 김희수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광일초등학교가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진들이 상당히 강하게 뭉쳐있어요. 정말 뚫기 어렵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광일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도 서서히 역습을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허역제가 잘 올려놨습니다. 네, 김민구가 잘 받았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네, 하지만 공을 잡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던지기를 준비하는 신정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는 이 상황에서 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정세준 선수가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민과의 1대1 대결을 점점 더 즐기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대로 앞쪽으로 전진 패스하지만 수비수를 걸리면서 이 공이 죽고 말았습니다. 네, 광일초등학교도 공격을 만들어 가야겠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정현성입니다. 하지만 수비 숫자가 확실히 많습니다.
한 번에 먼 거리에서 슈팅과 크로스 사이. 자, 수비수를 막고 나가면서 여기서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광일초등학교가 후반전 들어서 정말 긍정적인 장면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면서 득점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민준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송민준도 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량을 많이 뽐냈죠. 네. 송민준 박스 아주 헤더! 하지만 위로 넘어갑니다. 높은 타점으로 좋은 헤딩을 보여줬습니다만 김희성 하지만 정확하게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광일초등학교가 후반전 8분 들어서 드디어 좋은 장면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송민준과 김희성 완벽한 호흡, 그리고 김희성의 멋진 헤딩 능력이었는데요. 송민준이 잘 올려줬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김희성의 좋은 점프와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자, 남들보다 머리 하나 위를 보여줄 정도로 높은 타점을 보여줬던 김희성, 하지만 이 좋은 찬스가 아쉽게 무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광일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전지민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줍니다. 네. 오늘 오른쪽 측면을 본인이 거의 책임을 다지고 네. 있어요. 거의 본인 몸짓만한 공인데요. 네. 길게 갔던 공 김희수가 잡아냅니다. 김희수 높게 띄우면서 센터서클 너머까지 공을 보냅니다. 전반전과는 다르게 현재 신정초등학교 진영에서 공이 많이 도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중간 커트 왼쪽 측면에서 네. 광일초등학교가 압박을 상당히 강화하면서부터 신정초등학교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 힘든 모습이 종종 보여지기도 네. 합니다. 다시 한번 센터 쪽 네. 김희성. 이렇게 중원 싸움에서도 광일초등학교가 공을 쉽게 가져오는 장면도 나오고요. 김준영이 잘 끝내냅니다. 하지만 아직 공격권 네. 살아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 그대로 슈팅!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이재민이 손쉽게 잡아냅니다. 네. 후반전 들어서 광일초등학교가 슈팅 숫자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어요. 이재민 한 번에 길게. 신정초등학교는 이런 상황에서 흐름을 빠르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금전 장면에서도 김희성 선수의 헤딩이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서전트 점프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신장 차이를 점프 하나로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김희성이었어요. 네.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되는 공격. 다시 한번 밖으로 벗어납니다. 김광원 선수의 플레이에 전반전보다 후반전 조금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김광원이 전반전에는 2선과 3선까지 내려오면서 김지원과 정세준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원톱 스트라이커의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를 또 많이 가져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뒤쪽을 거쳐서 앞쪽으로 전개됩니다. 오른쪽 측면 페인트 동작 이후에 크로스로 가져가는데요. 조금 방향이 아쉬웠습니다. 정세준이 올라오면서 김강원과 또 투톱을 이루는 듯한 그런 전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고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 돌파 성공했습니다. 낮은 크로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왔어요? 다시 한번 슈팅. 자, 이 트래핑 정확하게 되지 못하고 몸에 맞고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광일초등학교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한 번 더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 혼전 상황 그 누구도 이 혼전 상황에서 침착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광일초등학교는 이렇게 상황을 잘 넘겼을 때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신정초등학교를 압박해 나갈 필요도 있어요. 네. 사실상 전반전에는 신정초등학교에게 많은 점유를 내줬기 때문에 후반전에 점유를 만회하고 득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중원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다시 한번 네. 오른쪽에서 아이 크로스도 좋았는데 아 건드리지 네. 못하네요. 선수 공격진에 있었던 선수들 모두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빈틈 단 하나로 지나가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고 김정현 선수도 최후방에 있다 보니까 이 공이 본인한테 올 줄 몰랐던 그렇죠. 것이었어요. 과감한 헤딩으로 끊어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권은 신정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가 확실히 지금은 역습에 있어서 빠른 타이밍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김광원 두 명을 이겨냈습니다만 네. 김백산을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협력 수비가 상당히 잘 들어갔던 장면이에요. 네. 두 명의 선수가 경로를 잘 차단을 했고요. 앞에서 한 선수가 다가오면서 공까지 잘 걷어내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뒤쪽에서 이건우 높게 올려줍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네, 아직 공격 위험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띄운 거 헤딩! 하지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김지현이 좋은 타이밍에 헤딩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후반전 쿨링 브레이크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자, 마지막 공격 기회 김주현 선수가 아쉬워할 만큼 아주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득점이 그대로 연결이 됐, 이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면은 다시 한번 득점 이후에 클린 브레이크를 또 맞이할 수 있었던 신정 초등학교였을 거예요. 정세준 선수가 마지막까지 침착했고 지금 달려들어오던 같은 편 김주원을 정확하게 보고 네. 올려줬는데요. 방향을 정확하게 꺾지 못하면서 오히려 90도로 꺾이는 공 그대로 오른쪽 밖으로 빗나갔습니다. 신정 초등학교가 후반전 초반에는 광현 초등학교의 강화된 압박에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점점 더 그것을 이겨내면서 공격 작업을 원활하게 가져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쿨링 브레이크 타임, 심판진, 뭐 선수들 모두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다른 전략 지시를 내릴 수가 있죠. 네. 지금 함상은 감독도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에게 다른 지시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해가 뉘엿뉘엿 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선수들이 오히려 플레이하기에는 날씨는 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몸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양의 운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번 대회 저희가 결승전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앞선 예선, 조별 예선부터 시작해서 토너먼트까지 정말 힘든 일정을 거치고 이 선수들이 이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7경기를 치르면서 결승까지 올라왔고요. 네. 광일초등학교도 동일하게 7경기를 치르면서 현재 결승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12일 동안 7경기를 치렀다는 것 이 선수들의 체력에 정말 감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헤딩볼 경험에서 한 선수가 한 선수가 큰 충격에 쓰러져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 지금 하지만 수비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이원준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그렇죠. 쓰러져 있고요. 김광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높게 올려줍니다. 이 공격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왔어요. 헤딩! 하지만 김희수의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방금 쓰러졌던 이원준은 다시 일어나서 네. 경기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한번 길게 연결시켜본 공.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쿨링 브레이크 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전 지시가 들어갔다. 그 작전을 활용하는 팀이 조금 더 이득을 볼 텐데요. 그렇죠. 경기 광인초등학교가 어떤 작전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압박을 더욱더 강화하고 역습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열어놓습니다. 신정초등학교는 더욱더 공격을 강하게 하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현 센스 있는 패스 하지만 같은 편마저도 속고 말았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수비 라인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자, 방금 같이 끝까지 압박하는 모습이 나와야 광일초등학교도 공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갈 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공간 잘 봤습니다. 네, 그 공간에 파고 들어가는 정세준. 박스 안쪽에 아직 공격수가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자, 영리하게 한번 맞춰서 내보내봤는데요. 나가지 자, 못했습니다. 아직 공이 살아있고요. 김정현. 네, 올려줘야죠. 뒷공간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을 투입. 정세준의 터닝 슈팅 하지만 몸으로 막아냅니다. 광일초등학교 수비 선수들이 상당히 공간을 내주지 않는 그런 압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홍승훈. 네, 철저한 수비로 현재 상대 공격을 많이 무산시키고 있는 광일초등학교인데요. 신정초등학교는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세준이 네, 달려들어간 장면이 온사이드죠. 완벽한 온사이드였고 네. 정세준이 이렇게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했다는 점 확실히 긍정적인데 네, 역시 다시 한번 슈팅! 혼전 상황!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점수는 2-0 앞서 나가는 서울 신정초등학교! 이렇게 되면은 우승 트로피는 점점 신정초등학교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혼전 상황이었고 수비진들은 부심을 쳐다봤습니다만 온사이드 정세준의 두 번째 득점 점수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정세준이 다시 한번 이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 김정석 감독은 교체 카드를 활용해 봅니다. 강은총 선수를 빼고 이주환을 투입시키는 것으로 그렇죠. 보이죠. 다시 한번 이 꼬이 장면. 자, 여기서 이 몸에 맞고 굴절이 됐었는데 네. 정세준의 득점. 여기서 크로스가 상당히 낮게 잘 깔려 들어가면서 박스 안에 있었던 공격진들이 공격 작업을 하기 참 편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여기서 김지현이 들어가면서 한번 공을 받아줬고요. 특히나 여기서 김강원의 낮은 크로스, 김지현의 한 번의 슈팅 이어지는 정세준의
탄탄한 집중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지민 선수가 기존까지 계속 잘해줬습니다만 이 낮은 크로스에 파워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공을 키핑하지 못했고 네, 예측이 좀 어려웠죠. 네. 어떻게 본다면 정세준 선수에게 조금 행운이 따르는 그런 좋은 위치 선정 그리고 그 결과 점수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정세준 선수는 전반전에도 이러한 타이밍에 득점을 기록했는데 후반전에도 이 시간대에 또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후반전 18분, 이제 남은 시간은 7분입니다. 신정초등학교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스 바깥쪽으로 나온 거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김정현, 아 개인기 좋은데요. 네. 김정현 다시 뒤쪽으로.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이 탈압박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높게 올려주고 그대로 봤습니다. 김지원의 그대로 슈팅하죠. 몸으로 막아내고 정세준 슈팅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뒷공간에서 슈팅하지만 수비 숫자가 그만큼 많습니다. 네, 광일초등학교 선수들이 지금 슈팅 각도를 참 안 내주고 있어요. 먼 거리에서 슈팅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광일초등학교는 이번에는 문정우 선수를 또 투입시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진우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자, 광일초등학교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 반전을 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환과 문정우를 투입시켰다는 것은 크로스와 돌파가 강점인 두 선수거든요. 네. 공격에 대한 무게를 두면서 이 신정초등학교에 대해서 득점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일초등학교 6번 이진우가 나오고 19번 문정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아, 네. 지금의 혼전 상황 왔어요? 하지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광일초등학교는 이렇게 한번 흐름을 또 환기시키면서 자신들의 흐름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중원 다툼. 광일초등학교 먼 거리에서 네, 슈팅 하지만 이미 이재민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신정초등학교의 쓰리백이 상당히 탄탄한 압박을 많이 보여주면서 많이 뭉쳐있어요. 네. 이것을 풀어헤치기 위해서는 이런 중거리 슈팅에 대한 선택 상당히 좋습니다. 헤딩 경합 높게 띄운 공. 오늘 양팀 선수들 공중골 경합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김민구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김정현 뒤쪽으로.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이 이렇게 전진을 하기 어려울 때 동료들이 참 받기 좋은 위치에 참 위치를 하면서 패스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승훈이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주환의 수비가 앞섰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죠. 최우방 수비수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있었습니다. 부심이 정확하게 판정을 내렸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오른쪽에서 던지 공격. 광일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5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와서 공격적인 모습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를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빠르게 득점을 올려서 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거나. 자, 왼쪽 공간 잘 봤습니다. 그 빈틈 하나로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정현 낮은 크로스하지만 이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신정초등학교는 후반전 들어서 공격 패턴이 측면을 노린 다음에 낮은 크로스로 광일초등학교 수비진들을 많이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광일초등학교의 좌우 풀백이 원래 발이 빠른 허혁재와 천지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그렇죠. 왼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보여줍니다. 광일초등학교 정현성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광일초등학교가 후반전 막바지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다시 한번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요. 네. 정현성, 문정우, 김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 거리에서 롱스로잉으로 풀어봅니다. 허혁재 네, 박스 안쪽까지 투입시킵니다. 지금도 고립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몸에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전개시킵니다. 네, 좋은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이 찬스 확실하게 살려줄 필요가 있는 경기 광일초등학교예요. 자, 앞선 코너킹 장면에서는 지금 양팀 모두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광일초등학교가 오히려 날카로운 헤더로 좋은 슈팅을 한번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높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미 수비 숫자가 읽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슈팅 네.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못합니다. 허혁재가 세컨볼을 따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좋은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아유, 멀리까지 가야 되네요. 이재민 선수. 네. 지금 트랙까지 가서 공을 가져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네.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하지만 신정초등학교가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 광일초등학교는 이 공격을 빨리 막아내고 역습보다는 네. 본인들의 공격 주도권을 가져와야 될 텐데요. 그렇죠. 흐름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공중률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공격 작업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패스가 필요한 경기 광일초등학교입니다. 분명 김희성이나 정현성 이렇게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일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골파력의 장점인 김희성과
위치 선정이 좀 정연성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 스피드 좋습니다. 하지만 그 스피드 본인이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정초등학교 남은 시간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홍승훈을 불러들이고 박성준을 투입시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돌파 장면. 김광원. 아, 김광원의 능력, 스피드, 드리블 모두 좋았습니다만 네. 주체하지 못했네요. 오늘 공격 작업에서 이런 장면이 참 많았던 네. 신정초등학교죠. 거의 40m 가까운 거리를 혼자 달려왔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공이 벗어납니다. 신정초등학교는 공격에 재능이 있는 박성준을 투입시키면서 이 스피드와 헤딩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는 듯한 모습을 또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 홍승훈이 나간 자리 26번 박성준이 메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좌우 윙백이 체력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정세준 돌파 좋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자 수비 숫자가 많은데 그대로 슈팅. 이번에는 이재민, 이번에는 김희수가 잘 막아냅니다. 늘 김희수도 이 집중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광일초등학교의 공격. 네, 여기서 찬스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왼쪽에서 김희성. 아, 김희성도 네. 확실히 개인기량 좋습니다. 압박을 잘 벗겨냈고요. 김민구 다시 한번 뒤쪽으로 말린 높게 박스 안쪽으로 투입시켜봤는데요. 공격 숫자가 없었습니다. 김민구가 정말 활동량이 많아요.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나오는 거. 마지막 터치 공격권은 신정초등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신정초등학교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에 대해서 계속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던지기 공격 하지만 다시 한번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여전히 신정초등학교 공격권이고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 정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일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남은 시간이 조금은 야속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박스 안쪽까지 진입에 네, 성공합니다. 다시 한번 아크 쪽에서 그대로 슈팅하지만 파워가 실리지 못했습니다. 후반전 막판으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신정초등학교가 유효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헤딩 경합, 아 지금 김희성 선수가 헤딩 경합 과정에 쓰러져 있는데요. 네.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김희성 선수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경기에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게 띄운 공, 신정초등학교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수는 2대0 앞서 나가고 있는 신정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는 지금 수비수 김민석을 또 교체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경기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으려는 듯한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시간 없이 경기 종료됩니다.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일초등학교의 경기는 정세준의 두 골에 힘입어서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A조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정세준이 전반전, 후반전 각각 한 골씩 터뜨리면서 팀의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경기 광일초등학교 선수들도 이 전반전 초반에, 전반전 중반에 가졌던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도 분명히 다음 대회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기 광일초등학교 현재 권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인데 그 팀의 저력만큼이나 전반전 중반부터 후반전 중반까지는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정말 치열했던 승부 그리고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던 201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경기 광일초등학교를 꺾고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A조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신정초등학교 선수들 다시 본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자, 이제 저희는 잠시 뒤에 2조 결승전과 D조 결승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두 경기도 앞선 두 경기만큼이나 아주 재미난 경기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D조 결승, 2조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민운동장입니다. 서울신정초등학교 경기 광일초등학교 너무나 치열한 승부였고 많은 명장면을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좋은 슈팅과 많은 찬스가 나왔고요. 경기 시간에는 양팀 모두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정말 홍승훈, 정세준, 이재민, 김지원 선수가 베스트 라인업, 김희성, 정현성, 김희수, 강은초 후보, 김진구 선수가 베스트 콜로만큼 어떤 선수들이 함께 공격하면서 가벼운 중심의 미스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의 서울 신정초등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의 경기 광일초등학교.
좋습니다. 트래핑 잡았어요. 왔어요.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김희수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두드리던 골문 드디어 성공시키는 신정초등학교. 추가 시간 없이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인초등학교의 사랑대기 전국주선전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전반전 1대0으로 신정초등학교가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아직 못했던 신정초등학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광인초등학교가 갈등반전에서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그리고 신정초등학교는 그 후반전까지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남은 후반전 25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만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후반전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들어갑니다. 득점 인정. 점수는 2대0 앞서 나가는 서울 신정초등학교. 이렇게 되면은 수비팀은 점점 신정초등학교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혼전 상황이었고 수비진들은 부심을 쳐다봤습니다만 온사이드. 추가 시간 없이 경기 종료됩니다. 2016 화랑대기 전국불선전 축구대회 A조 결승전 서울 신정초등학교와 경기 광인초등학교의 경기는 정세준의 두 골에 힘입어서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A조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경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서울 신답초등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김으로 감독이 안광윤, 허동민, 이정환, 김성빈, 박선우, 이현칸 데뷔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유소년 대회를 위해서 많은 지원.
신답초등학교 김신기 선수. 고맙습니다.
저학년 올라가. 올라가.
상입니다. 경기 광일초등학교 김민구 선수. 신경초등학교 김정현 선수. 서울 신경초등학교 김지원 선수. 마지막으로 수비상입니다. 경기 광일초등학교 송민준 선수.
감사합니다.